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INX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KINX. 예,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죠.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 현재 고점을 찍고 눌림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 및 캐파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토탈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 및 데이터 트래픽 증가 등으로 IDS 성장 지속될 뜻을 보인다. 국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으로 과천 데이터 센터 캐파 확대 수혜가 가시화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걸 찾아보니까 6월 23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미국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로 부각되었다. 미국 투자회사 루프 캐피탈이 아마존에 대한 인공지능 산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6월 23일에 상승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랬다가 한번 조정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다 조정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현재 이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에 있는데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반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려보면은 이때 한번 상승했죠. 그리고 예, 눌림목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상승하고 예, 다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오를 거냐,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는데,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지대는 예, 62,400원이 되겠습니다. 62,400원의 지지대가 되겠고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저항대는 71,000원이 되겠습니다. 71,000원의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는 77,000원이고 그 위가 되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지대는 62,400원, 1차 저항대 71,000원, 2차 저항대 77,000원입니다. 예, 마지막 동영상은 말미에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쫙 되짚어주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4,000주를 샀습니다. 예,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는 기조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000주를 샀는데, 좀 팔았다가, 뭐 좀 이게 산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이걸 산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이라고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해 봤습니다. 예, 고민해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재 여기 팔았던 거를 다시, 예, 팔았던 거를 다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으로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요걸 지금 1000주 샀고 4000주를 샀는데 이걸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바로 4000주를 팔았습니다. 하여튼 이걸 또 샀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사고 있는데 또 판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관이 트레이딩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 관망을 하고 있다. 관망 속에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금통 관심이 없죠? 자, 보험도 관심이 없습니다. 투신만이 현재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심이 없습니다. 투신만이 뭐 1000주 팔고 2000주 팔고 1000주 팔고 예, 또 4000주 사고 또 1000주 팔고 예, 투신만이 현재 예, 조금씩 이제 트레이딩하고 나머지 수급은 별로 예, 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신용비율이 1.3% 예, 상당히 양호하죠.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이제 가비아가 40.2%.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상호펀드 같은데 이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 넣었다겠죠? 예,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돼야만이 책임경영 한다 했는데 그보다 지분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무책임한 경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동사는 40%가 넘기 때문에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일 하는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관련된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 1,100억에서 올해 1,250억. 예, 좀 증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9억에서 올해 290억. 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273억에서 올해 292억. 예, 좋습니다. 중소형 주축은 괜찮죠.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예, 2분기 같은 경우 작년에 69억에서 올해 77억.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도 나오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치고는 괜찮다.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4%. 예,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5,952%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실적도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고, 현재 재무적으로도 아주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일반 제조업이 3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예, 좋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5,500원, BPS는 34,900원 되겠습니다. 자, 5,523원이기 때문에 5,500원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500원 기준으로는 PR로 한 12배입니다. 예, 현재 주가가 PER로 12배 수준입니다. 그럼 현재 적정 주가가 얼마냐? 자, 일반 제조업의 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는 PER 한 20배는 돼야 돼요. PER 한 20배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는 PER 한 12배란 거죠. 그럼 적정 주가가 대략적으로 얼마냐? 자, 5,500원 곱하기 20배 하면 되는 거죠. 예, 5,500원 곱하기 20배 하면 얼마죠? 좀 계산해 볼까요? 자, 깜짝이야. 5,500원 곱하기 20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배 하면 적정 주가가 예, 11만 원 정도 나오네요. 예, 현재 주가 위치가 67,200원이거든요. 예, 지금에서 한 2배 정도 되면은 아, 이제는 적정하다. 그런 수준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뭐 우리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은 예,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잖아요. 그럼 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다 데이터 센터로 가가지고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예, 우리 지금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 메일도 보잖아요. 메일, 예, 메일도 보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응? 동영상도 보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뭐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게 다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예, 이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더 확충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다? 동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답보 상태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회사. 예,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디지털 시대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럼 디지털로 뭘 핸드폰은 뭘 보고 컴퓨터로 뭘 보고 뭐 다 보잖아요. 신문 같은 것도 요즘에 배달하고 신문 본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그게 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수혜를 본다? 예, 동사 같은 회사가 수혜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3배 정도의 예, 영업 이익률이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20배.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예, 더블 정도 됩니다. 11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7,200원인 거죠. 예, 거의 두 배 정도. 두 배는 좀 안 되겠지만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 지금 고점이 82,000원이거든요. 82,200원의 고점인데 충분히 여기 또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매출액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IDC 예, 솔루션 그다음에 CDN 관련돼 가지고 91%, 그다음에 IX 8%. 예, 다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2011년도에 상장했네요.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장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재무적으로 튼튼한 거 보셨죠? 예,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장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예, 다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예, CDN 서비스 그리고 MS 총파. 예, MS 총파는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총파 이런 자회사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영업 이익률이 좋아지면 좋아지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을 뭘 보잖아요. 아니면 뭘 한다든지 뭐 5G 관련된 거 다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동사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일반 제조의 영업이익의 3배 정도 된다. 엄청난 겁니다. 혹시 배당을 주나요? 배당은 안 줄 것 같긴 한데 혹시 주는지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주긴 하네요. 600원 줍니다. 예, 많은 돈은 아니죠. 예, 600원. 그래도 안 주는 것만 낫죠? 예, 600원이면은, 예, 1%가 안 되네요. 예, 67,200원에 1%면은, 예, 672원인데, 600원이면은, 예, 1%가 안 되지만, 안 주는 것만 낫죠? 예, 안 주는 것만 낫지만은, 그렇게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 예, KINX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KINX입니다. 오늘 종가는 67,200원입니다. 67,200원 종가이고요.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투신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기관이 공격적으로 사고 공격적으로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영업이익이 12%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인터넷으로 모두 보고 디지털 세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기대감이 되면서 동사가 상승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인 RSI는 48.3입니다. 그래서 과열과열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71.2이기 때문에 과열과열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급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이제.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큰 손, 쉽게 말하면 큰 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큰 손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큰 손이 들어올 거는 조금 남아있긴 해요.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예, 추세적, 차트로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예, 48.3이기 때문에 과열권 70이거든요. 그래서 예, 차트로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여유가 있고 예, 큰 손의 힘은 약간의 여유가 있다. 그래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75,400원입니다. 하단은 66,900원이고요. 저항대는 71,000원, 지지대는 62,400원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예,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이 종목 저는 솔직히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KINX에 대한 종목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